아름다운 암성에 하나는 우리들의 잊지 못할 난정을 하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암성을 하나는 우리들의 잊지 못할 자, 반갑습니다. 아일랜드 교육 대표 신석희입니다. 오늘은 용문 캠퍼스에서 촬영하는 날이고요. 이번에도 내 제자들과 함께 용문중학교 영어의 역사를 새로 쓰고자 합니다. 근데 마이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소리가? 잠깐만요. 그렇죠. 좀 껄쩍지근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나만 그런가 좀 껄쩍지근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자, 용문학교 3학년 우리 시사 박준호 우리 레슨 7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말에 이제 최종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이번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은요. 너들 내신 성적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크게 영향 끼치지 않아요.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 내신 성적으로 다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성적이 안 됐거나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번에 좀 노력해서 저기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왜? 이렇게 했던 경험들, 열심히 했던 경험들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3 아이들은 겨울방학 때 정말 많은 걸 하고 올라가야 돼. 정말 많은 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일단 우리가 내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신에 일단 집중해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갑니다.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case? 자, 이 사례, 케이스는 경우 또는 사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What did you learn? 네가 당신이 뭘 배웠어요? 뭐로부터? 이 사례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어요? 우리 아무도 배운 게 없는데? 그렇지?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우리 그죠? 그렇지? 자, 요거를 요렇게. 자, 됐습니다. 자, yes, 맞습니다. You guessed right. 자, 보세요. 요거 표현, 요 밑에 요거 하나, 별표 하나 쳐주세요. 요거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지? 서수용 나눠끼는 쓰게 할 수 있어? You guessed right. 올바르게 적절히 네가 추측해냈다, 생각해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지? 우리 guess가 추측하다, 생각하다의 뜻이야. 괜찮아요? 자, 갑니다. 자, you should be sincere.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진심 어린 상태여야 된다. 이런 얘기. 일단, 그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진심 어려야 된다. 그죠? 진심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었어. 자, 갑니다. 뭐 했을 때요? 여기 문장이 다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부사절로 쓰였겠죠? 여러분들이 apologize. 뭐 했을 때? 사과를 했을 때. 이렇게 됐죠. 괜찮아요? 잠깐만 볼까요? 여기는 니네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 안 했을 텐데, 저는 잠깐 생각이 틀립니다. 자. 문장이 완전히 끝나고 뒤에 이렇게 턱 부수적인 요소로 이렇게 턱 오는 거 다 부사절이죠. 그죠? 당연히 부사절 안에는 현재시에 썼어. 현재니? 아니죠. 뭘 얘기해야 돼? 현재에 써서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미래. 몇 포인트 사실적 보니까 미래 현재시에 쓴 거예요? 다시 미래를 대신하는 게 아니야. 원래 미래를 나타내. 과거도 나타내죠. 사실은. 몇 포인트 사실정보? 100% 사실정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주절이죠. 여기가 메인 클로즈야. 여기가 주절. 원래 진짜 문장. 여기 조동사 들어왔지. should가 왜 들어왔죠? should가 누구의 과거형이야? shall의 과거형이야. 조동사 왜 썼습니까? 진심 어려워야 된다. 진심이어야 된다. 하지만
잘 모르겠지. 100%는 아니죠. 그치? 진심어린 안 안에 있지. 아까 보면, 그치? 사고 안 한 놈이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가 들어오는 거죠? 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중학교 니네 선생님이 이걸 중요하게 설명했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아니면 시험 내지 않습니다. 갑니다. Apologizing is necessary to build good friendship. 자, 여기는 그냥 동사, 동명사를 읽어도 되고요. 사과를 하는 것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그냥 사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 단어 쓰이면 동작의 표현을 늘린 말이라도 얘가 명사 표현이거든요. 명사 표현. 그치? 그래서 사과라고 해도 되고, 사과하는 것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 사과는 뭐래요? necessary. 발음 따라보세요. necessary. 필요한이라는 뜻이죠. 요거 누구랑 같은 뜻이야? 혹시 같은 뜻 아실까? 좀 어려운 말? 물론 이제 important라고 얘기해도 돼. 사과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얘하고 필요한이라는 뜻. 시작. 발음 따라보세요. essential. essential. 예, 같은 단어야. 그렇지? 필요합니다. to build. 우리말 무엇 같을까? 무엇 같아요? 빨리 와볼까요? 자, 주어에 비동사 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보어 패밀리는 형용사를 썼죠. 그래서 문장이 완전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치? 핵심, 중요핵은 문장이 완전히 끝났잖아. 우리말 무엇 같아? 위하여지. 자, 시작. 우리말 뭐하기 위하여? 자, 우리 빌드는 건물 같은 거를 짓다, 건설하다 뜻이지만 당연히 물리는 뜻이 그 뜻이 아니지? 확장시켜야겠죠. 무슨 뜻이야? 좋은 우정을, 그지? 좋은 우정을, 그지? 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쵸? 그니까, 짓다라는 기본 뜻에서 이제 확장해 나갑니다. 영어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니까, 그냥, build, 뭘, 건물을 짓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 영어는.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지? 얘들아, 단어 무조건 많이 암기해. 영어 잘할 수 있어. 빨리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돼, 절대로.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나야 돼. 위하여. 자,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자리 찾으라면, 저 밑줄 긋고 용법 물어볼 수 있잖아. 항상 우린 준비해야 되겠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자,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열나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실력이야. 그치? 그러면 시험장에서 만날 때 여유롭게, 그래, 용법 물어봤네? 그럼 내가 뭘 확인해야 될지 머릿속에 딱딱딱딱딱 생각이 나야겠죠. 그치? 위하여, 대표님 뭐 있었어? 이동동사, 움직임동사 나타내고 바로 뒤에 툭 뱉는 거. 그리고 동사의 특징적인 게 있죠. 시작. 사용하다, use, 필요하다, need, 그리고 save. 근데 얘네 셋 말고도 그냥 이대천왕의 타동사를 뱉고 목적어까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뒤에 탁 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앞에 뭐 붙이는 거, 두 개 붙이는 거 있어. 얘네들은 자리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위하여라고 그랬어. 그치? 학술지라 논문에서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in order to, so as to.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가 생각나야 돼? 마지막 하나. 문장 맨 앞에 to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쉼표로 분리되고 다시 진짜 문장이 다시 이렇게 형성되는 거. 얘 위하여. 여기까지 기억나면 모든 문제 맞추는 겁니다. 얘네 자리 확인하고 똑같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갑니다. 자, saying you are sorry is more than just words. 여기는 문장이 언제 이거 왜 이래요? 일단 주어가 여기서 ing 시작했죠. 기억나요? 이렇게 주어 자리가 ing를 시작하면 동사 앞에 이렇게 온 거죠. 동명사지? 일단 우리말 무엇 같아요? 이거 같이? 중요한 건 또 이거 뭐예요? 이거만 알면 안 되죠. 여기 앞에까지 다 주어 자리에, 요 주어 자리에, 여기까지 주어 자리인데, 여기까지 쭉 다 주어 자리인데, 무슨 취급해야 된다고? 동작의 내용은 복수의 개념이 없어. 그치? 네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겠어. 똑같이 단수로 일치시킨다. 근데 요즘 저 문장이 좀 왜 그렇지? saying 했는데 다시 you are sorry. 이게 뭐죠? 뭐긴 뭐야? 자, 시작. 얘는 동작 표현을 늘린 말이잖아. 만약에 얘가 동사 자리에 가면 say 앞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자리? 얘가 동사 자리에 가면 say가. 바로 앞에는 주어 자리. 주어 자리 누구 쓰는 거야? 명사 대명사 쓴 거지. 명사 자리지. 그러니까 시작. 앞에 명! 동! 명동. 대시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해석만 하고 넘기면 니네는 그냥 그걸 니네가 읽고 이해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나 해설지에 있는 걸 그냥 따라서 그냥 본 거야. 그치? 나중에 이런 문장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절대 너희 스스로 문장을 이해할 능력이 없으셔. 그치? 자, 시작! 말을 하는 것은, 자, 대답의 명사 있어요, 없어요? 어, 휴대폰 내고, 없는 거죠? 한 번만 더 적을까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대시, 우리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명동!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명사, 동사가 연여 나갈 때.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여기 없는 거고, 얘를 뭘 붙인 거예요? 동전표를 늘린? 이렇게 맨 앞에 쓴 거잖아, 그치? 대의사한테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대답에 명사가 있냐 없냐가 가장 핵심 요소였었어. 당연히 명사가 없으니까 이 D를 읽어서 우리말 뭐 무엇과 같다고요? 것, 뭐뭐라고, 뭐뭐라는 정도의 사운드를 붙여서 읽어나간다고 했어요. 자, 말을 하는 것은 뭐라는 거라고? 네가 미안하다라고. 끝. Is more than. 자,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붙여있으면 이거 조심해야 돼. 더란 말 붙이면 안 되고 than을 뭐뭐 보다란 말 붙이면 안 돼. 얘는 떨어져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비교급의 그 뜻이고요. 얘가 탁 붙어 있으면 자리가 다른 겁니다, 자리가. 그냥 하나의 단어 표현이에요. 무슨 뜻? 뭐뭐 이상이란 단어야. 그럼 뭐뭐 아래, 뭐뭐 이하라는 반대말. 반대말 뭘까요? 반대말. less than인데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뭐 이상이야? 단지 words. 단어가 아니라 우리 말은 뭘 뱉어서 단어 뱉어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말이란 뜻이 있어. 그렇지? 단지 그냥 말. 그냥 말 그 자체. 그 말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괜찮지? 갑니다. You need to show. 동사 뒤에 투병사입니다. 우리 바로 이제 반응하실 거야. 보여주는 것. 보여주기가 필요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 That you respect the other person and care about his or her feelings. 자, 또다시 대답의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것이나 라고 라는 사운드를 뒤에 핵을 읽어가면서 붙여나가면 되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는 거라는 것을요? 네가 존경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end니까요. end니까요. 여기 갑자기 이래라. 신경 쓴다. 관심을 가진다. 이래라. 갑자기.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엔드니까? 얘도 여기 뭐 붙여야 될 줄 알아야 돼? 이거 같이 붙여야 돼. 같이 붙일 줄 알아야겠죠. 엔드로 연결돼 있잖아. 그죠? 다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또 네가 그 사람 또는 그녀의 감정, 기분을 그치. 공감한다는 것을, 신경 쓴다는 것을, 그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야 돼, 연결해서, 그치? 응, 그러면 얘는 누구랑 정확하게 누구랑 병렬이에요? 같을 병? 딱, 같을 병? 딱 연결되는 거. 누구랑 병렬이에요? 얘랑 병렬이죠? 동사, 이 안에 있는, 대절 안에 있는 동사 1, 얘가 동사 2가 되는 거죠. 그치? 얘랑 똑같이. 그니까 주어가 U니까, respect에 S가 안 붙고, 케어에다가 S 붙이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주어가 U야, U. 괜찮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한번 나왔다.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이 고등학교 가면 수능 때까지 나옵니다. 수능 때까지. 누구하고요? 이렇게 적을까? Versus라고 그래요. 얘네가 공통적일 때 앞에 뭐가 없는 겁니까? 뭐가 없는 거? 명사가 없을 때. 그치? 얘도 우리말에 겉사운드가 있고 얘는 여기 적었으니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 어쨌든 겉사운드가 있죠. 왓은 명사 앞에 절대로 안 데리고 오죠. 단독으로 이렇게 쓰이죠. 항상.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고 얘는 무조건 겉사운드가 90% 이상이야. 그죠? 해석은 똑같아. 그래서 저기다 이제 왓을 쓰든 댓을 쓰든 해석은 똑같아요. 뭐한 것을 보여줘야 돼? 네가 존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 뭘 찾아야 돼? 뭘 생각해야 돼? 바로 무슨 생각? 얘는 대명사가 아니지. 명사 없을 땐
반대로 명사 있으면 얘는 대명사지. 얘는 원래 대명사. 괜찮죠? 아이, 또 글씨가 또 두꺼운 것 같아. 좀 얇게. 자,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3대 천원 갑니다. 2대 천원까지만 가볼게. 시작. 얘가 타동사라면 목적어까지. 그치? 예. 1대 천왕. 주어 있으면 동사. 영원히 모든 전 세계 모든 언어는 공통. 가끔 어떤 민족은 주어 없이 동사부터 쓰는 어떤 그런 국가가 있는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죠? 동사부터 출발하는 언어가 있어. 어떤 나라. 어쨌든 자, 2대 천왕. 얘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목적어나 대상을 뱉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왓은 얘가 빠지거나 얘가 빠져 있는 거지. 자, 시작. 1대 천왕. 있죠? 2대 천왕 갑니다. 존경한다. 존중한다. 얘가 2대 천왕이죠. 뒤에 대상 목적어 온 거. 엔딩이니까 살짝 끊어보면. 그지?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됐어야 되는 거야. 그죠? 됐. 당연히 이 친구도 뭐 할 수 있죠? 사실은? 뭐 략 할 수 있지? 생략할 수 있어. 왜? 어, 원장님 여기 주동사 여기 있는데요? 아니 아까랑 똑같은 거죠. 여기 ing 바꾼 것도 얘가 만약 동사 자리라면 앞에 주어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얘가 동사 자리가 아닌 지 앞에 to를 붙여서 동작형을 늘린 말로 정해진 자유 들어간 거잖아. 어쨌든 앞에 명이 없는 거죠. 일단은 동작형을 늘린 거니까 명동 명동 생략 가능해 안 가능해? 언제나 생략 가능합니다. 사실 생략해 쓰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영어는 간결하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 자, 됐고요. 이렇게 돼 있어. 내용 파악 잘 해보시고요. 자, if you truly want,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동사 뒤에 투명사니까 것이나 기이 정도 만들기 원한다면. 자, 우리 띵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걸 가리킬 때 쓰는 부정대명사라고 그래. 정해지지 않았다. 안이불자에 정할 정자. 근데 이 띵지가 명사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상황이란 뜻이 되기도 해. 상황. 그런 뜻이 있어? 여기서는 상황이라고 읽어야 돼. 사물을 정해진 거 아닌 걸 지칭해서 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명훈아 긴장해야 되죠? 메이크 뒤에 X 나오면 삼형식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문장 자체는 want 뒤에 동작형을 늘린 to make가 동작형을 늘린 말에 to make가 목적으로 와서 삼형식은 맞는데 make 뒤에 쫓아오는 요소를 본다는 얘기야. 몇 형식 문장인지. 당연히 하나 만나면 삼형식이죠. X를 만들다. 근데 시작 하나 더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보면 여기는 몇 형식 구조인 거야. 5형식. 무조건 5형식. 그러니까 얘가 뭘로 쓰인가? 품사가? 당연히 형용사로 쓴 거지. 보어 페미니는 명사, 형용사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동작형에 늘린 말이 있지? 세 가지. 그게 전부야. 그래서 자 다시 진정으로 원한다면 만들기를 X를 어떻다는 상태로 X를 어떻다는 상태로 만들기 원한다면 상황을 올바른 상태로 그치? 형용사 쓰는 거는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예쁘다 영리하다 그게 아니라 올바른 상태 형용사 쓴 겁니다. 만들기 원한다면 자 이제 조건의 부사절이 끝난 거죠. 이 if는 잉크나마 쓰는 if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쵸? 부사절이 끝나고 진짜 문장이 넘어갑니다. 진짜 문장이 뭐라고 썼어요? 자 시작. 주어가 없이 쉿 동사부터 나가죠. 명령문이죠. 비동사는 당연히 동사 원형,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뭐예요? 에이, 빨간, 에이씨.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뭐예요? 동사 원형 비야. 뭐 해라. 근데 원장님, 동사 원형이면 is나 are 아니에요? 왜 비예요? 원형이? 현어지. like의 동사 원형이 뭐야? 우리 3인 단수면 like, s 붙여서 likes. 과거면 ed 붙여서 light. 쓰잖아. 그럼 동사 원형 뭐지? 그냥 like. 그럼 비동사가 원형은 왜 be야? 우리 비동사는 is나 are이 비동사로 알고 있잖아. was, were. 근데 왜 be지? 니네 선생님한테 물어봐. 궁금하지 않니? 동사 원형이 왜 be지?
얘는? 별로 안 궁금하나 보다, 형들. 자, 그러면 또다시 비동사 뒤에 뭐 쓴 거예요? 진심 어린, 진심인이라는 형사 썼죠. 그러면 정확하게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해요. 뒤에 형용사 썼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말 유한테 상대방 유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빼버리고 명령을 쓴 거잖아. 네가 어떻다는 상태이다 연결만 할 뿐이지. 그걸 유를 빼버리고 명령을 쓴 거잖아. 그치? 그런데 봐봐. 진심인 상태 해라. 말 정말 이상하지. 걔가 얘가 살짝 요거는 요 살짝 이거는 센스인데 비동사가 요런 형도 있죠? 비컴형도 있어, 그지? 진심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해야 돼. 자, 어디에 가로칩니다. 우리말 에로 붙이죠. 어디에서? 너의 사과에서. 자, 넘어올. 어머, 깜짝이야! 우리 타겟 어법이 나왔네, 그죠? 시험 무조건 나오죠, 그죠? 당연히 해석은요,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안 적어도 되겠지. 앞에 다 했으니까 이제 안 적을게. 너의 사과가. 비동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뜻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 읽지 않아. 그치? 더 진심 어리면 진심 어릴수록. 진심인 상태이면 진심인 상태일수록. 뭐가? 네가. 이런 얘기죠. 아니, 왼쪽에서 오른쪽 있는 거야, 그냥. 일부러. 그러면? 더욱더 좋다. 그것이. 얘는 읽어야겠죠? Received는 뜻이 있는 거잖아. 더욱더 그것은 받아들여질 거다. 더 좋게 받아들일 거다. 더욱더. 끝. 원래 문장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원래 문장 어떻게 돼 있었어, 이거? Your apology. 그렇지. Is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써서 상태. 너의 사과가 어떤 상태? 진심 어린 상태. 그리고요. 그것은 will be received. 일단 여기다 적자 이렇게. 자, 문장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as 써라고 그랬어. as. 얘가 원인이 되니까. 사과가 진심 어린 게 원인. 그러면 얘가 결과. 더 잘 받아들일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형용사 있어요. 무조건. 자, sincere. 음절이 이음절에서 넘어가. 그러니까 앞에 뭐 붙인다고 해? 그렇지. 요걸 붙여서 요 친구를 죄다. 근데 얘 어떻게 돼? 야, 너 꺼져. 내가 맨 앞자리 가야 돼.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 앞자리 가기로 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야. 너 빠져. 너 빠져. 지가 맨 앞에 가야 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잘 봐. 아, 그리고 요것도 요거 별표 시험. 그렇지? 야, receive 쓰면 안 돼요. receive 쓰면 안 돼. 비동사 ed에. 왜냐면 그것은 네가 진심 어린 사과한 거. 그것이 지가 뭐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받아들여지는 대상이야. 그죠? will be received. 자, 보세요. 원장님, 요거 비동사 아니에요? 아, 비동사는 형태나 어떤 이런 구조적 측면에서 만든 거고요. 얘가 핵이죠. 그럼 동사 뒤엔 누구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동사 뒤엔 누구 쓴다고? 그래서 내가 자리를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야. 연락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쓰죠. 그치? 여긴 부사가 안 오잖아. 얘는 지금 일반 동사였던 애가 will be edn으로 수동태로 바뀐 거잖아. 그치?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 그럼 동사 뒤에 누구 쓰는 거? 부사 쓴다고 그랬지. 동사 수식이 90%. 부사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는 이렇게 있었겠지. received well. 부사 써야지. 부사. 굿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야. 이걸 굿이나 better를 굿의 비교급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저거를. 그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정확하게 자리대로 회원사는 어느 자리에 와서 누굴 설명하고 부사는 어떤 역할이고를 그렇게 천천히 설명한 거야.
굿이 아니었었죠. 얘들아, 여기 굿이 오면 어떻게 돼요? 비동사 뒤에 얘 쫓겨나고 여기 뒤에 와야겠죠. 그치? 핵심 요소잖아. 굿이 아니라니까? 웰이 있었지, 부사가. 자, 웰의 비교급 어떻게 쓰죠? 웰의 비교급도? 얘도 better야. 똑같이. 형용사인 굿의 비교급도 better, 부사인 웰의 비교급도 better. 그 여기다 뭘 붙여? 정관사 덜을 붙이고. 그러니까 얘 하나만 있었잖아. 뒤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지? 얘만 앞으로 쭉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지금 만든 거지.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지? 얘가 뭐라고 그랬지?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니, 해석은 다 써있잖아. 책에 써있죠. 뭘. 나한테 배울 것도 없잖아. 책에 다 써있잖아. 그지? 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하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듣게 될 거야, 그 해석은. 뭐, 그걸 뭐 가르치고 있어.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지? 원인, 결과.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물론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거,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 고등학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수능에서 특히. 이 문장을 봤을 때, 아, 이 문장에 집중하고 작가는 결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물어보지 않아. 물론 고등학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수능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지? 작가의 생각이고 작가의 견해가 나온 부분이거든.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뭐 가는 뭐야? 이거 가나다? 초콜릿인가? 세종대왕? 여보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서로. 뭐가 틀렸을까요? June didn't like how had Mike acted. 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 어떤 접착제는 상관없어. How도 접착제야. 그지? 여기 뭐 because가 오든 as가 오든 뭐가 오든 다 접착제야. 문장 중에 접착제 오면 무조건 영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죠. 어떻게?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 있지. 안 되죠? 다시 일로 가야겠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포인트 하나 중요한 또 뭐지? have pp 아닌 had pp. 기준이 누구니? didn't like. 과거지? 내 행동했던 일. 어떤 행동을 했던 건 더 먼저였었어. 그걸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서 만든 대과거야, 그게. had pp. 그렇지? had pp. 저도 조심해야 돼. 자, 또 얘기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내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동사 뒤에 to. 그리고 what 올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시작 아까 얘기했듯이 1대 짝에다가 2대 천왕. 목적어까지 완벽하게 있어. 그럼 what은 대명사인데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가 아닌 그냥 접착제인 이거 명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대명사란 말이 없어.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있어. 얘 관계 대명사 되지. 당연히 이제 되게 간단해. 앞에 명사 있으면. 그지? 근데 명사 없으면 명사절이 되죠. 99%. 1%는 뭐도 있죠. 이 댓? 부사절로 쓰이는 댓이 있어.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라 하지 이걸 명사절 대명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없어. 그게 아니고 자 시작. 당연히 뻔한 거죠. The more sincerely. 자 비동사 뒤에 사과가 어떤 상태, 진심 어린 상태인데 어떻게 부사를 가지고 얘기하니?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확 걸리는 거야. 아, 비동사. 아, 그러면 주어가 어떻다는 상태를 연결하는 설명한 건 형용사. 그리고 비동사 뒷자리는? 물론 비동사 뒤에 부사가 올 수 있어. 오기는 와. 그러면 비동사가 무슨 뜻이 되지? 부사가 오면? 비동사 뒤에 부사가 오면은 올 수는 있어. 오면은 비동사 무슨 뜻이 돼? 있다 존재하다 뜻이 되잖아. 일형식 동사가 되지. 틀렸고요. 그리고 the best 이것도 틀렸네. 최상급을 썼어. 그렇지. The better it will be 이것도 잘 썼는데 시험 포인트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됐어 갑니다. 윗글에 비친 A와 바꿀 수 없는 거 A 보세요. 소문자 A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아실까? intend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intend to? 뭐뭐를 의도하다. 뭐뭐를 작정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사 뒤에는 동사 못 쓰니까 ing 쓴 거죠. intending to. 자 그러면
뭐 하는 것 없이 사람들의 감정에다가 상처를 줄 수 있어? 생각하는 거 없이 괜찮지? purpose 얘는 명사로 쓰인 거야.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목적이 없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intention 자체가 intend의 명사형입니다. intend가 동사고. 그리고 시작 planning, plan, 계획하다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계획한 거 없이 내가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얘는 뭐죠? 우리 hesitate가 뭐지? hesitate에다가 이를 주고 아이를 붙인 거야.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주저하는 것 없이. 이상하지? 다 5번이야. 두 달러 나올 때, 아, 이거는 패스.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자,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B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저기 있어. 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인은 느꼈어. 훨씬 더 상처를 느꼈어. 그렇지? 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지, 4번이지. 마이크의 casual apology. 기억나? casual. 그렇지, 건성의 원래 기본 뜻은 평상시에. 격식을 갖추지 않은 애 뜻이야. 그래서 건성의 뜻으로 발전한 거지. 캐주얼을 건성의 뜻으로 외우는 친구들은 영어를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어. 이제 보름달 영어로 뭐라고? full moon, 보름달이래. 그러면 full이 보름이라는 뜻으로 다가오는 거지, 이제 앞으로. 만날 때마다 full이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데, full, F-U-L. 그걸 보자마자 항상 보름이라고 읽겠지. 그래서 너 점심 먹었니? 나 먹었지. 이미 벌써 먹었어요. 나 지금 배가 불러. I am already full. 배부르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래? 나는 이미 보름이다. 라고 하겠지.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나는 꽉 찬 상태다. 라고 해서 확장. 배가 부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건성애라고 외우면 나중에 저 딸을 만났을 때 건성의란 말을 붙이게 되지. 그러면서 영어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겨울방학 때 많이 연습했어. 그렇지? 이런 단어들 생각해보고 확장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영어는. 그러니까 오해하지마. 내가 단어 암기한 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해. 단어 암기. 근데 잘 암기해야지 공부를. 무작정 암기한다고 해서 그게 영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1차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슥 읽어보세요. 인간 모르는 친구들도 슥 읽어보세요. 일치하는 겁니다. 4번이야. 자, 마이크는 deleted, 삭제했죠. 사진을요. 뭐 때문에요? 그치. June got angry. 화가 났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용. 3번이 헷갈리죠? 3번을 보면 셀피가 뭐죠? 자기 사진. 자기 사진 찍은 게 아니라 개 사진 찍은 거잖아. 넘어지네. 4번이었었어. 자, 갑니다. Here is another case. 여기에 있다. 존재한다. 무조건 매등식. 대표적으로 매등식. 일형식. There be, here be. 무조건 일형식이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하면 원장님이 이제 이걸 도치라고 너희들 이제 배웠어요. 이거. 아, 너희들은 배웠구나. 이거 도치지 사실은요. 사실은 도치 아시지? 근데 이제 간단하니까 도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도치된 겁니다. 도치라는 거 기억나? 배운 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시작. 주어가 뒤에 나오고요. 무조건 일형식으로 있다 존재하다의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존재한다. 뭐가? 다른 케이스가. 그치?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당연히 이거지. 케이스 단수의 복수야. 단수니까 여기 are 쓰지 않고 is로 수가, 그지? 단수, 수가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돼. 그죠? are 쓰면 안 돼. 그리고 뭐 내신용이니까요.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인데요. 아시지? 여기다 적을까? another. 뒤에 명사가 와. 자, 그럼 품사로 얘 뭐를 쓰인 거니? 우린 자리 보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 품사로 뭐를 쓰인 거야? 형용사로 쓰였지? 효인사로 쓰여, another가.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명사 오면, 누구랑 짝꿍 반드시? 단수랑 짝꿍. 자, 또? 요걸 요렇게 비교해야 될까? 저 자식들 저거,
까불어. 아들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둘 다 뜻은 비슷합니다. 달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어떤 차이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원장님 뭘 얘기하려는 거야 얘? 반드시 어디 앞에 쓰는 거야? 셀 수 있는 복수명사 앞에만 온다. 괜찮아요? 그럼 얘도 지금 뭘로 쓰인 겁니까? 품사로 보면 행위사로 쓰인 거고 자리보고 아는 거죠? 행위사 쓰였죠? 그럼 단 얘가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대명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명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단독으로 쓰여. 그럼 얘가 만약에 주어자리에 쓰면 비동사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어자리에 쓰면 이거 써야 된다는 얘기야. 또는 과거면 was 이런 거 써야 되고 단독으로 쓸 수 있다고. 대명사로. 아 단독으로 쓰인 건 대명사야. 대명사. 명사나 대명사가 단독으로 쓰이잖아. 행위사도 단독으로 쓰이지만 어쨌든. 근데 얘가 행위사로 쓰인다면 단독으로 못 쓰이는 거고. 대명사로 쓰면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 에이, 니네 지금 이것만 아시면 돼. 지금 요거만, 요 두 개만 아시면 돼. 근데 조금 더 추가로 좀 설명 드리는 것 뿐이야. 얘도 당연히 지가 대명사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명사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명사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복수명사 함께 쓰이니까 반드시 뭐가 함께 와야 돼? 여기 와야 됩니다. 대명사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얘가 주어자리 쓰였다? 그럼 비동사 뭐 써야 돼? are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현재만 그냥 예시를 그냥 적은 거야. 대충. 자, 그렇지! 그래서 요거 단순. another. 자, why Katie was hurrying across the cafeteria? 콤마 찍고 she accidentally bumped into 호준. 자, while. 중학교용은 뭐만 기억하면 돼? 중학생용은? 동안의 때 정도. 그치? 그리고 while 뒤에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온다? 눈에 띄는 게 있어. 요겁니다, 요거. 주로 이제 요게 오면 거의 99% 동안의 뜻이야. ing 형태가 보이면. 괜찮아? 그리고 while이니까 동안의 뜻이니까 Kate가 hurry, 우리 hurry가 동사로 본뜻. 급히 어디를 가다의 뜻이야. 급히 가다. 급히 가고 있는 동안에. 당연히 얘는 가로쳐야겠죠? 전세 명사 덩어리야. 그치? 인이면 카페테리아 안에. 그치? 아웃이면 카페테리아 밖에서. 이런 얘기잖아? 그렇으니까 어디에? 식당 안에, 군의 서점, 저기 식당이겠죠? 급식 먹는데? 거기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로질러서. 급히 가고 있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그치? 어크로스가 길이 있으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어크로스야. 전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몰라. 영상 아니면 어디를 이렇게 가로지르 가는지는 알 수 없다고요. 이 사진 이런 거 백날 쳐다봐야. 그치? 느낌만 아는 거지. 그 안에서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었겠지.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하면은 이것도 좋지 않은 표현이고요. 자, 쉬하고 케이트하고 같은 애죠. 그치? 영어 이거 되게 싫어한다? 시작? 같은 애 무조건 생략합니다. 니는 중학교 수준 안 나와. 자, 영어를 짧게 바꾸려면 절이 구로 바뀌면 단어 몇 개로 같은 뜻을 같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구로 바꾸는 게 정말 좋거든. 그치? 같은 뜻을 나타낸다면. 그럼 구로 바뀌려면 반드시 그 절 속에는 뭐가 없어져야 돼? 스님이 없어져야 되지. 반디 뭐가 없어져야 구가 된다? 접속사는 아니야. 접속사는 써도 되고 없애도 돼. 근데 작가가 글 쓴 사람이 말한 사람이 내가 접속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꼭 써야겠다 싶으면 절대 생략하지 않고 써. 이게 더 중요하죠. 절이 구로 바뀌려면 간결하게 단어 몇 개로 똑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다면 절이 구로 바뀌려면 반드시 얘가 사라져야 돼. 반드시 누가? 동사가. 그럼 이제 기억나? 동사를 무조건 뭘 바꾼다? 100%? ing. 뭐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 무조건 어떤 동사든지 ing.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에다 ing 붙이면 되고 비동사면 비동사를 무조건 ing. 자, 비동사 ing가 누굽니까? 얘를 없애는 거니까. 비동사 ing 누굽니까? being이죠. 근데 다시 비동사 대 저렇게 ing 뭐 동작하는 걸 연결한다. 비동사 뜻이 있니 없니? 없어. 부동산 뜻이 없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친구도 생략.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while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문장들이. 그래서 이는 사실 이렇게 쓴 게 더 좋은 표현이야. while hurrying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while hurrying 이렇게. 얘는 그냥 다 쓴 거고. 자, 괜찮아요? 우연히, 우연이란 뜻입니다. 여기 뒤에, 여기 저 밑에 적어놨으니까 여기 비슷한 표현 좀 정리해 주시고요. By chance, by accident. 야, 이거 사고야. 이거는 사고. 내가 우연히 사고가 난 거지. 그지? accidentally는 부사입니다. 그지? 부사는 90% 누구 수지? 동사 수시. 이 bumped into. 자, 요거 표현 중요 표현. 이거 뭔 뜻이죠? 우리 bump가 원래 부딪히다의 뜻이야. 기본 뜻.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 라는 느낌.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알고 있지. 초등학교 때 무슨 차 많이 탔었으니 놀이공원 가서 범퍼카 탔었지. 범퍼, 그지? 그래서 그지 범프카가 아니라 범프에다가 ER 붙여서, 그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구 장치가 됩니다. ER 같은 거 붙이면. 그래서 뭐 일하다에다가 ER 붙이면 뭐가 돼? 사람이 되죠. 노동자, worker, 그지? 그래서 요리하다에다가 요 쿡에다가 ER 붙이면 뭐가 돼? 요리사 아니라고 그랬어. 얘는 조리기구, 뭐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걸 얘기해. 쿠커. 얘 요리사 아니야. 얘는 요리사는 그냥 명사 자리에 쿡 쓰든가 셰프, 그렇지, 그런 거 쓰든가. 요거 요리사 아니에요. 어쨌든 ER 붙여서 이렇게 범퍼 카라고 한 거고요. 어쨌든 얘는 동사야. 동사. 우연히, 그지? 우연히 부딪혔어. 누구와? 어디에? 호준에게. 그치? 근데 이제 인투가 좀 우리말에는 안 맞지 않죠? 우리 누구랑 부딪히면 뭐 위드 쓰고 싶지만 얘는 그냥 인투 썼어. 왜? 범프 인투가 하나의 표현이야. 그치? 누구누구와 충돌하다, 부딪히다, 우연히 만나다. 인투가 짝꿍이야. 그러니까 저걸 우리말로 우겨선 안 돼. 한국말 이상해요. 인투 말고 딴 거 쓰면 안 돼요. 그럼 네가 영어를 만들든가. 그치? 다시. 굳어진 표현이야. 표현 정리, into, 중요해. 저기 into,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 항상 이런 거 빈칸 뚫지. 뭐, 여기다 뭐, B 뚫어서, 저 위에 어디에 핵심적인 또, 전인사 또 뚫어가지고, 그지? A, B 들어갈 전인사, 알맞은 거.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더 중요한 거 있다. 자, 영어는 시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뭐 썼어요? 무슨 진행이요? 과거 진행이 있었죠. 과거 진행이가 당연히 was나 were, ing 이렇게 쓴단 말이지. 여기 이제 부사절 끝나고 while 부사절 끝나고 진짜 문장이 시작되는 여기는 동사 뭐 썼습니까? 동사 뭐 썼어요? 무슨 시제? 왜 얘네를 이렇게 서로 혼용해서 썼지? 이유가 있지, 그지? 그냥 쓰지 않죠? 기억나니? 만약에 여기도 과거시, 여기도 과거시 뭐니 뭐라고 그랬어? 순차적으로 일이 동시에 발생한다.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동사,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동안 또 뭐 했다. 도착했을 때 신발을 벗었다. 그건 다 과거시제, 과거시제. 근데 여기는 ing 썼어. 왜 ing 썼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 동작이 이미 먼저 하고 있었어. 먼저 더 길게 하고 있었던 동작은 과거 진행형이야. 케이티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거기 카페테리아를 막 가로질러서 어디 가고 있었지. 이렇게 막 가고, 먼저 가고 있었잖아. 가고 있었지. 그러다가 과거 시제는 어떨 때 쓰는 거야? 그러다 짧게 끼어드는 동작. 짧게 끼어드는 동작은 과거시제 쓰죠. 막 먼저 가고 있었어. 가 먼저 하셨잖아. 하고 있었잖아. 하고 있었잖아. 하고 있다가 갔다가 꽝 부딪혔잖아. 나중에 걔는 과거시제야. 이거 뭐 기본이잖아. 언제 시제 설명할 때 맨날 설명했잖아. 이거 그지? 얘네 둘의 차이. 그럼 이건 궁금한 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도 과거, 여기 과거면 뭐예요?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지? 집에 도착했을 때 신발을 벗었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야.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연이어서 동작이 발생한 거. 그러니까 과거 시제, 과거 시제가 아니잖아. 그럼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달리 쓰는 거지, 시제를. 물론, 그런 걸 물어보는 시험은 니네 학교는 절대 안 나온다. 내가 아는데. 니네 선생님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상관없어. 어떤 선생님 바뀌고 또 바뀌고 상관없어. 중학교 수준의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지 않아. 내가 한마디만 할까? 용문고 이번에 내신 끝났잖아. 그치? 중간 끝나지. 기말 들어갔잖아. 난 용문고 지금 있는 선생님이 중학교 정도밖에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레벨밖에 안 된다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문제 어떤 하나를 보면 딱 알 수 있어. 문제 하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아, 중학교를 가르쳤구나. 고등학교 가르친 지가 얼마 안 됐겠구나. 어떤 문제 하나를 딱 보고 언제 그렇게 판단했어. 야, 중학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고등학교나 또는 수능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어. 아, 물론 그렇지 않아. 뭐 용호수 나보다 더 실력이 있고 그지 더 뭐 훌륭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일단 내가 판단할 때 그 문제 낸 거 딱 한 문제 보고 원장님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어디서 뭘 해왔고 지금 고등학교 온 지 얼마 안 됐을 수 있다. 물론 내 추측이 틀릴 수 있어요. 갔더니 그지 고등학교 수업만 30년째야. 뭐 그렇다면 그지 다르게 분석해야 되는 건데 어떤 한 문제 보고 그 문제가 뭐였더라?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했어? 그 문제 한 문제였는데 뭐 누굴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 출제가 고등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중학교에서 볼 법한 그런 문제가 있기에 아, 이 선생님 아직은 중학교에서 한 지 얼마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갈 길이 멀어 보여.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 LY 붙어 있는 것도 요것도 별표. 이것처럼 그냥 액시던트 쓰면 안 돼요. 액시던트 쓰면 안 돼. 동사 출신이니까 부사여야 돼. 그 부사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1대짝이죠. 얘가 하나의 표현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럼 2대짝이면 어디에 누구랑 부딪히다 그러면 얘가 그 대상에 해당되죠. 봐봐. 뭐 하나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요소, 2대 천안까지 요소가 다 있지. 그래도 부사 써야지. 자, some foodie. 어떤 음식. 호준의 트레이. 원래는 쟁반이라 돼서 여기는 뭘로 읽어야 될까? 쟁반 들고 다니니까 니네. 그치? 쟁반처럼 납작하게 생겼죠? 시판이라고 그냥 해석하시고. 시판에 있는 몇몇의 음식이, 이게 동사죠? fell on. 왜 온 쓴지 아시겠죠? 자켓 위에 착 붙었기 때문에 온 쓴 거죠. 그죠? 떨어졌죠? 자켓 위에. 음식이. 자, 케이트는요? 니는 apologize. 사과하지 않았어. 호주인은 느꼈어. 자, 뒤에 효용사 보고 이형식 동사로 쓰였다는 거 압니다. 뭐뭐처럼 느꼈어. 안 좋은 것처럼, 그지? 나쁜 것처럼 느꼈어. 자, 이건 그냥 영어식 사고고요. 나쁜 상태를 느꼈다는 겁니다. 얘네 영민들은 그 사고야. 이제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뭐로? 기분이 안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이건 이게 번역이라고. 이건 번역. 먼저는 그거부터 하면 안 돼. 이형식 감각동사 뒤에는 효인사만 옵니다. 그지? 뭐뭐 어떤 상태인 것처럼 느꼈다. He thought. 그는 생각했어요. Think의 과거죠. 생각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어디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지? 생각한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Why doesn't she say something? 그냥 의문 맞는 거죠. 왜 그녀가 무언가를 말했지가 아니라 doesn't이가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지? 어떤 것도 왜 말을 하지 않지? It would be nothing if she apologized right now. 와우, 되게 중요한 거 나왔네. 얘가 지금 7과에 이거였나? 난 기억이 안 나. 언제 하도 교과서를 많이 가르쳐가지고 어떤 학교에 여기 7과에 어떤 포인트를 가르쳤는지 기억이 안 나. 나는 보면 기억나. 이거였지. 시작. 가정법 과거네. 그리고 가정법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지? 과거야 아니야? 과거 아니야. 현재 말하면서 뭘 나타낸다고요?
미래를 나타낸다고 그랬어. 근데 말로는 철자로 이렇게 철자로 그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빌려와서 썼다고 그랬지. 말로 하면 설명할 수 있지만 뭘 설명할 수 있지만 뭘 설명할 때 가능성이나 확률의 정도를 얘기할 때, 그렇지? 철자로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보다 어제는 좀 동떨어져 보이니까 그 어제 쓴 그런 모습을 가져와서 지금 쓴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저는 조건에 부사절만 가꼈어요. 가정법은 존재하지 않다고 그랬어. 부사절은 뒤에 쓰기도 하죠. 자, 부사절 안에 동사 뭐 쓴다고요? 과거. 괜히 과거겠어? 메인 클로즈, 주된 문장에 뭐 맞춘다? 조동사? 과거 끝! 그지? 조동사 썼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지, 당연히. 괜찮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다고요? 뭐 정확한 포인트는 없어. 그지? 50% 아래로 쭉 내가 어쨌든 자신이 없어. 자신, 확률. 그래서 it would be nothing.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건데. 뭐 하면? 그녀가 사과하면, 지금 바로 사과하면 아무것도 아닐 건데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얘기했지? 가능성을 정말 낮게 보여줘. 왜? 가능성 정말 낮죠? 왜? 그냥 가버렸잖아. 근데, 가능성 0%는 아니죠? 왜? 아, 물론 이제 뒤에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우리가 말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시 갔다 좀 이따가 난 아니면 내일 또 사과할지도 모르잖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성이 0%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로만 쓰는 거야. 근데 가능성이 열나 낮아 보이죠. 그래서 가능성을 낮게. 과거가 아니야. 가정법은 존재하지 않아. 시제와 조동사를 이용해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가능성, 확률을 나타낸다. 하나 더 있었어. 내가 뭐라고 설명했죠 또? 상대방을 배려해서 쓰는 표현이 된다라고 그랬어. 이 내용들은 전국에서 제가 첫 번째, 누구도 설명한 적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어디 가서도 이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치? 지금 무슨 며칠이야, 그거. 천천히 가볼까? 그래도 하나 남겨볼까? 그래서 끝내볼까?